길쭉한 막대기에 꽂힌 어묵, 그리고 종이컵에 담아먹는 뜨끈한 국물 한 입은 찬바람에 온몸을 녹여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입니다. 예전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그냥 항상 어릴 때 무언가 엄마가 도시락 반찬에 넣어주던 거, 막 김치 넣어주시다가 어느 날 어묵 올라오고 거기에 소세지 한 점 들어가 있으면 막 친구들이 달라붙었던 그런 도시락 반찬. 저에게는 향수 같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장 간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사실 그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게 귀찮으니까 떼놓고 가려고 그러고,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치맛자락 붙잡고 나 데려가 막 이랬거든요. 그게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어묵 먹으려고. 어머니가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주는 어묵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어묵이 맛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 아주 어릴 때도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이게 혹시 길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쫄쫄쫄쫄쫄 가면 저 만취해서 고소한 냄새가 막 기름내가. 시장에서 그렇게 기름내를 막 풍기면서 뭘 튀기고 하는 음식이 그게 유일했어요. 어묵은 이렇게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묵의 인기는 여전하죠. 저는 사실 어묵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가지고 지금 뭐 이 정도 그 어육 함량이 막 80% 이상 막 이렇게 된 것까지 안 바래도 시장 재래시장을 가면은 항상 두세 개씩은 이렇게 먹고, 그냥 어묵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없어도 우리나라 어묵은 그냥 시장에서 추울 때 한두 개씩 이렇게 빼먹고 간단하게 요기도 되고, 그렇다고 또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시장에 가면 항상 먹는 음식, 그리고 좋아해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으깬 생선살에 소금을 넣고 반죽한 것을 여러 모양으로 빚어 찌거나 굽거나 튀겨낸 것을 말하는 어묵. 어묵이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그런 음식이었죠. 그때 뭐 보릿고개도 겪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기 쉬웠을 그런 상황에 바닷가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자벌을 다 섞어가지고 갈아서 그걸로 이제 약간 반죽을 해가지고 기름에 튀겨내서 그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급을 하고 그랬던 것이 굉장히 그 시민들 건강에 많이 일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묵은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는 고급스러운 요리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찬도 많이 하고 요즘은 계량해갖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 간식으로도 많이 나가요. 서울에 친구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사갖고 오잖아요. 애들 맛있으니까, 내가 맛있으니까 친구들한테도 맛보여주고 싶고. 맛도 모양도 다양해진 어묵. 단순히 길거리에서 먹던 군것질거리였던 어묵이 무궁무진한 변화와 함께 건강식, 별미식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묵의 본고장 부산이 있죠. 140년 전통을 가진 부산 어묵의 파노라마.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아직 동이 트기 전, 도시가 잠든 새벽. 부산의 모든 아침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구 남부민동에 위치한 부산 공동어시장. 1963년 개장해 전국 수산물 위판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지시장입니다. 고등어부터 오징어, 갈치까지. 하루에 오가는 수산물의 양은 무려 1,000톤에 달합니다. 그렇게 사시사철 신선한 원료 공급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선 요리가 발달하게 된 부산. 오랜 시간 부산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 잡은 음식, 바로 어묵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뎅이라고도 부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뎅이 순화되지 않은 일본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 따르면 어묵은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 따위에 부재료를 넣고 익혀서 응고시킨 음식으로 원래 일본 음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묵과 오뎅이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뎅이라는 음식은 일본에서는 일단 그 우리가 보는 어묵이라는 것, 두부, 뭐 달걀, 곤약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꼬치에 이렇게 개워 가지고 약간 달달한 간장의 그 국물에서 끓여내는 그런 음식이죠. 이 오뎅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1950년대 했었을 때 꼬치 요리 이렇게 순화를 했었어요. 꼬치. 꼬챙이에 개어져 있는 여러 식재료들을 조리해서 먹는 음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의 오뎅 이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생선을 갈아서 모양을 잡고 튀겨낸 음식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꼬치 끼워서 탕을 끓여서 내는 음식 이렇게 여기고 있고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꼬치에 껴서 이렇게 먹는 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뭐 간장에도 찍어 먹고 일본은 사실 겨자를 찍어 먹던가 오뎅이라는 말의 어원이 오뎅가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뎅가꾸 미소라 그래서 그 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뎅 그 어묵을 된장에 찍어 먹는 어원에서 나온 게 오뎅이에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된장에 찍어 먹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장이나 심지어는 이제 떡볶이 국물이나 이런 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 식문화 차이가 좀 있지만 재밌는 것 같고 일본은 사실은 어묵을 먹을 때 국물을 먹진 않아요. 국물이 좀 자작하게 그 마르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깔려 있고 우리나라는 또 그 국물이 또 시원해야지 또 맛있게 느끼는 것 같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게는 올해로 50년, 2대째 일본 정통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묵탕이라고 순화해서 부르는데 우리가 네. 흔히 익숙하게 얘기한 오뎅이 바로 이게 오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걸 오뎅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어묵을 비롯한 각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보통은 몇 가지 정도 들어갑니까? 어묵 말고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묵은 오늘 한 7종 정도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어묵탕에는 가장 이제 어묵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야채 그리고 특히 중요한 우리가 많이 드시는 무, 버섯, 그리고 튀긴 두부. 아, 두부. 네. 달걀도 항상 들어가요. 네, 달걀도 들어가요. 그리고 색깔도 보니까 이제 뭐 붉은색도 들어가고 파란색도 들어가고 뭐 표고에 갈색도 들어가고 계란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우리가 흔히 이제 어묵 혹은 오뎅 그러면 보통 길거리에서 먹는 길거리 음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재료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고급한 요리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어묵을 저희 같은 일본 신구리 집에서 어묵을 직접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 요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재료인 어묵조차도 여기서 직접 만드셨던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이제는 예전에는 요즘에는 워낙 현대화돼서 기계가 다 있지만 예전에는 절구 통에다가 생선살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직접 다 이렇게 절구 찢듯이 찌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뎅은 어묵과 무, 유부, 곤약 등을 넣어 국물을 우려낸 일본식 요리가 되고 어묵은 오뎅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셈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오뎅의 발상지로 알려진 일본을 찾았습니다. 도쿄 인근의 시즈오카시.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식재료로서의 어묵을, 요리로서의 오뎅을 즐겨 먹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곳 시즈오카는 일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녹차가 생산될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오뎅집이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과연 시즈오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뎅을 즐겨 먹고 이들의 생활 속에서 오뎅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즈오카의 오뎅 문화는 다이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후 식량난이 심해지자 그때까지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소힘줄과 돼지곱창을 재료로 사용해서 푹 끓여 먹기 시작한 게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는 시즈오카시의 메누키 거리에 100곳이 넘는 포장마차가 늘어서서 일을 끝마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업무의 피로를 이곳에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 후 도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포장마차는 그 모습을 감추었지만 아오바 오뎅 거리와 아오바 요코초가 지금도 활기찬 오뎅 거리로서 남아있습니다. 区画整理みたいなそういう言葉も使ってもいいのかな。ご存知ですね。戦後に青葉公園に200近い小さなおでん屋台が並んだんですが、その後区画整理などがありまして、今のおでん横丁と青葉おでん街にその名残を残しつつ、他のお店はその青葉公園を中心にいろんなところへ作るようになりました。 시즈오카시 주변에는 신선한 수산물을 구할 수 있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으깨어 가공하는 식품의 제조가 활발했던 것도 시즈오카 오뎅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즈오카 오뎅의 맛과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다양한 식재료들이 눈에 띄는데요.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가을 무부터 유부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싼 시노다 마키, 그리고 소힘줄인 규수지는 시즈오카 오뎅을 완성하는 대표 식재료 어묵입니다. この牛筋と言いますとね、ちょっと作るのが難しいんですけど、一度お肉をお湯でボイルして、茹でて、その後におでんのおつゆでもう一度煮込みます。で、それをカットして、今度は串で刺す。で、それでおでんの鍋に入れます。で、それがまた3時間から4時間ぐらいかかりますね。はい。 そうですね。これが有名ですね。大根もですね、大根の皮を煮て、で、スチーム、ボイルして、ふかして。で、それから、おでんのおつゆを並べて、この大根はね、やっぱり5時間ぐらいは、5アワーはかかりますね。すごい、やっぱ、おでんはね、大変ですね。おすすめは、はんぺんと、それと、牛筋。あ、 다이콘. 이 맛을 보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시즈오카를 찾는답니다. 네. 아, 뿌려가지고, 예. 한팬. 이건 저기 시즈오카 전통 어묵인데 약간 생선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옛날 어묵 그런 맛이 납니다. 그런 맛이 나고 지금 뿌린 게 이제 그 생선 분말 같은 거라 가지고 두 개가 아주 잘 어울리고 생선의 어떤 깊은 맛이 아주 많이 납니다. 이게 소고기 힘줄이랑 그리고 살코기 부분을 아주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너무너무 부드럽게 씹히고 일단 고기가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다음 달콤. 야. 무가 녹아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고 단맛이 그냥 아주 그냥 단맛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다. 오이시. 감사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오뎅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냄비 속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내는 맛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반해서 이곳 시즈오카의 오뎅은 재료 각각의 특징들, 그러니까 질감, 맛 이런 것들이 다 그 제각각의 개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거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20가지가 넘는 재료들 각각의 맛을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개성이 있다 할까?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예. 시즈오카 오뎅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今日どこから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か?今日は東京からです。 わざわざ。ここはね、このギュースジとか、あとはね、シラスのはんぺん。手作りのとか、他にないんですね。ここでしか食べないです。日本でもここでしか食べれないのですごく気に入ってます。どのぐらい静岡おでん食べるんですか?静岡おでん、なかなか来れませんけども、仕事の出張でもあれば、数ヶ月に一回ぐらいしか、ここに来て。味が全然違います。 美味しいです。涙が出てきます。うまい。やっぱり静岡おでんで一番有名なのはやっぱこの黒はんぺんですね。日本ではんぺんっていうと
白いはんぺんが主流なんですよね。でも静岡だけがこのはんぺんというとこの黒いのが出てくるんですよ。だから私が東京行った時にはあの白いのが出てきてびっくりしたですよ。まあ、それぐらいこう静岡の特徴が一番出てるのはこの黒はんぺん、あのイワシとかサバのすり身の練り物ですね。でこれがあるのがまあ一番あの静岡の特徴の一つですね。おいし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가족이, 친구가 혹은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럴 때 누구나 좋아하고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저는 그 음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지역의 향토 음식이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시조카에서는 단연 오뎅이 그런 음식입니다.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직장 동료들이 술 한잔을 할 때 안주가 되는 모든 것들이 시조카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 오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어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떤 과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것이기도 하거니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이 시조가 사람들이 즐기는 오뎅은 그 전통과 현재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곳 시조가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어묵은 일상적인 가정의 식탁 반찬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시즈오카에서는 소힘줄과 생선 어묵을 검은 국물에 익혀 먹는 오뎅이 대중화되면서 집이 아닌 이자카야 등에서 주로 먹는 음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묵의 전통적인 일본어 번역은 가마보코입니다. 가마보코도 생선살을 갈아 만든 일본의 대표 요리입니다. 날 생선살에 소금을 넣고 간을 한 후 설탕, 맛술 등의 조미료로 맛을 내고 모양을 다듬어 찌거나 굽거나 혹은 튀겨 만든 음식입니다. 가마보코에 대한 기록은 헤이안시대 말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가마보코는 대나무 막대기에 원통형으로 어육을 바른 후 구운 것으로 그 형태가 부들의 이삭을 닮았다고 해 가마보코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냇을 가けずに っていうかな そのまま食べられますよね. おでんはやはりだしで少し煮るというか炊くというかね。 そういう食べ方の違いがありますよね。で、まあ元はお魚の身で作りますから、同じものかもしれませんけど、でもまあそのいろいろなそのこの食感ですね。食感音とか味とかを出すために、やはりこう練り方とか様々に変えていくんですね。 일본에서도 지금은 가마보코가 여러 형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뼈째 으깨어낸 생선 음식을 어묵의 시작으로 보는 건 변함없는데요. 이런 기록은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중국 진시황의 이야기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좋아하시는 최고급 진미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 어디?
이놈이 감히 나를 죽이려 해!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살려주십시오! 이런... 어떻게... 아이고... 이제 누가 황제폐하의 생선 요리를 만든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잘못해서 가시라도 나오면... 이거 말이라... 누군가는 생선 요리를 만들어야 하오. 내일 수라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란 말이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생선 요리 만들자를 이곳으로 정하는 건 어떻소? 좋소! 좋아! 왜 하필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왜 하필 제비를 못 뽑아가지고, 왜 하필 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왜 하필 황제는 생선을 좋아해가지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야! 어? 오늘도 생선뼈가 나오면 알지. 이놈이 이제 나를 놀려. 여기 생선이 어디 있단 말이냐? 탕에 들어있는 완자, 이게 바로 생선이옵니다. 가시는 없지만 생선 맛이 그대로 나지요.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어환. 우리나라에서는 어환을 어묵으로 풀어 쓰고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흰살 생선을 잘게 갈아 약간의 밀가루를 넣어 뭉친 음식을 말합니다. 생선묵 정도로 풀어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묵이라는 말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순화어가 아니라고 봐요. 생선을 뜻하는 어짜에다가 묵이잖아요. 묵조리법이 아니거든요. 묵이라는 것은 전분질의 재료를, 그러니까 뭐 도토리라든지 뭐 옥수수라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솥에 넣고 푹 끓이고 난 다음에 틀에다가 담아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어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음식은 생선을 갈아서, 일단 재료부터가 다르죠. 단백질이 기본이죠. 그걸 갈아서 모양을 잡고 튀기는 거죠. 생선 튀김인가? 어묵이라고 그러지 말고 어튀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어묵이라는 말은 그 일본의 그 생선을 갈아서 만들어낸 튀김의 그 음식을 우리말로 제대로 순화해 놓은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묵이란 말은 1986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 명칭을 순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사용하게 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조리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황이 좀 다른데요. 숙종 45년인 1719년에는 진년의궤라는 조리서에 생선숙편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기해 진년의궤는 숙종이 59세의 나이로 기로쇠에 들어가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당시 경희궁에 열렸던 잔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조선 왕실 의궤이다. 우리 전하가 기로소에 들어오시다니 감격, 감격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요. 숙종과 신하들이 산책하는 도중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자 기침을 심하게 한다. 찬바람만 불면 기침병에 걸리시니 바람 조심. 숙종과 신하들 산책 중 숙종 걷다가 발이 삐끗한다. 무릎이랑 발목은 또 얼마나 약하신지 산책 조심. 비실거리는 숙종, 앞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속이 메스꺼려 먹지 못한다. 생선을 주니 귀찮다 하여 먹지 않는다. 입은 또 얼마나 짧으신지 음식 조심. 그 역경을 다 뚫고 기로소에 입소하신다 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건 그렇고 전하께서 입이 얼마나 까다로우신지는 아시지요? 음식들은 잘 준비됐겠죠? 걱정 마십시오. 필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입소하십니다. 늙은 숙종이 비실비실 입소한다. 신하들이 숙종을 맞이한다. 숙종이 자리에 앉자 신하가 손뼉을 쳤다. 산해진미가 끊임없이 나왔다. 숙종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 숙종은 시큰둥하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전하. 에이구, 나는 입맛이 없구나. 전하, 전하의 입맛을 끌어당길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봐라, 생선 수편을 대령하라. 생선 수편이 나온다. 이것이 무엇이냐? 전하께서 그간 귀찮아서 먹지 않으셨던 생선을 으깨 만든 수편이옵니다. 뼈를 바르지 않아도 되고 입에 넣으면 생선의 맛이 확 퍼져 입맛이 돌 것입니다. 숙종의 늙은 눈이 반짝거린다. 생선을 이리 쉽게 먹을 수 있다니 바다가 한입에 들어오는 것 같구나. 이건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널리 널리 알려야 하느니라. 신하가 숙종의 말을 듣고 글로 써내려간다. 전문가들은 이걸 한국식 어묵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어묵은 일제강점기 때 부산을 통해 널리 전해진 음식입니다. 때문에 어묵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궤를 함께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먹는 형태의 어묵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동광동과 중앙동 일대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음식도 함께 들어왔고 그중 어묵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은 문학작품에도 반영돼 남아있는데요. 1931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염상섭의 소설 삼대를 보면 중요한 음식 모티브로 오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대관절 어딘가? 다 왔네. 하고 병아는 상점이 쭉 붙은 틈바구니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조그만 쪽문을 밀친다. 무심코 지나칠 만한 덕기는 의외라는 듯이 문 위를 쳐다보았다. 바커스라고 영서로 간판이 붙었다. 하여간 구경삼아 따라 들어가 보니 동경에서 보는 찻집 모양으로 된 조그만 바라크다. 구두바닥이 푹신하기에 내려다보니 그냥 흙바닥 위에 톱밥을 깔아놓고 아무도 없는 개딱지만한 그 안이 유난히 우중충하다. 부엌 쪽에서 휘장을 밀치고 일녀가 나오면서 병화를 보고 반색을 한다. 서로 안면이 있는 눈치다. 석가래 같은 것으로 가장 운치 있게 하느라고 만든 일깃일깃하는 교위에 걸어앉으면서 덕기는 그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두침침한 속에서 얼굴만 하얗게 보이나 상스럽지 않은 얌전스런 30 전후의 아낙네였다. 놀라 자빠지지 말라는 병화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유심히 본 것이나 어쩐 영문인지 모르겠다. 여기는 오뎅하고 술뿐일세. 기껏온 게 여기야? 덕기는 다소 실망도 하고 불쾌한 듯이 빈잔을 주었다. 실컷 미안하나 자넨 구경만 하게. 카페니 요리집이니 하는 데는 가본 일도 별로 없지만 돈 많고 예의범절이 분명한 상등인의 오락장이 되어서 나같이 마구된 놈은 도리어 불편하대. 더구나 없는 놈이 불우영감이 계집애들을 끼고 노시는 좌석에 줄줄 쫓아가 앉아서 자작자배를 하고 앉았으면
제 신세가 공연이 가려내 베어 싫대. 주부가 술상을 차려왔다. 술상이라야 유리컵에 담은 노란 술과 김이 무럭무럭 나는 오뎅 접시뿐이다. 3대의 시간 배경은 1920년대로 당시 오뎅이 사케와 함께 파는 오뎅집 안주로 불렸고 한편으로는 고급 유흥업소의 일품 요리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묵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으로 만들어지던 어묵은 조선인들이 공장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면서 한국풍으로 변모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묵 공장들이 일본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되다가 일본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설비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 식의 어묵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어묵은 쌌었죠. 값싼 생선. 그러니까 생선을 그 자체로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없는 그런 작은 생선들, 뭐 깡치, 풀치, 뭐 이런 흔히 이걸 잡으라 그러죠. 이런 생선들을 통째로 그냥 갈아서 그렇게 기름에 튀겨내는 그런 어묵이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도시락 반찬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이 어묵 반찬이고요. 그리고 뭐 문방구라든지 길거리에 군번가게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가장 값싸게 어린 시절에 먹을 수 있었던 게 이 어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묵에 대한 그 우리의 추억이나 그 이미지들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반찬이 되어준 것, 간식이 되어준 것, 고마운 그런 음식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알려진 부평시장. 약 1,400개 소에 이르는 점포에서 각종 식품은 물론 첨단 제품에 이르는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한켠엔 아직도 그때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곳은 부산 최초의 어묵 공장이 있던 터입니다. 주변에 주거 지역들이 밀집해 있고 그리고 생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갈시장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공장을 시작으로 시장 주변에는 어묵 공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찌 보면 부산 어묵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 현재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평시장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부평시장 월보에는 부산 어묵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910년대 이곳에서 어묵을 팔던 점포는 세 곳. 상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묵 공장도 이미 그때부터 운영되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실 부산에는 1908년 이미 일본 가마보코 업체가 들어서 있었고 1911년에는 경성에도 가마보코 공장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마보코에서 유래한 어묵은 1945년 동광식품이 탄생한 이후 한국만의 고유한 음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부평시장에는 약 20곳에 이르는 어묵 판매점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주변으로 공장이 하나 둘씩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판매점도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부평시장과 어묵 판매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1915년 부평시장이
전국 최초의 공설시장으로 지정될 당시에 이미 어묵 판매를 하는 점포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곳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묵 판매 거리가 형성되었고 지금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부산 어묵이라고 하지 않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어묵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부평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어묵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송종숙 씨. 하루에 판매하는 어묵 양만 해도 1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요즘에 KTX가 너무 그게 좋아져갖고 전국에서 KTX 타고 부산에 관광을 오시고 개모임을 보니까 부산에서 많이 해요, 손님들이. 그래서 당일치기로 와서 개모임 하시고 우리 시장 들러 어묵을 사가시고 사간 다음에 드시고 이제 전화로 택배 주문을 해가시지. 그래 이제 차츰차츰 늘어나는 거래처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100년 넘게 쌓인 어묵의 시간.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부산 어묵의 자부심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 음식물 그 자체에 의해서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떤 식으로 말로 붙여서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묵들, 인천, 군산, 마산 이런 데서 생산되는 어묵들이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가? 부산 어묵이라고 불리면 그냥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어묵이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차이점은 없어요. 그런데 부산 어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냥 맛있어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부평시장의 인기 먹거리 중 하나인 당면에도 오뎅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삶은 당면에 비법을 더한 간장 양념장. 그리고 진한 부산 오뎅 국물과 잘게 썬 오뎅을 넣어줍니다. 오뎅이 감초 역할을 하는 건데요. 60년 전 어머니 때부터 이어온 손맛에서 달라진 건 딱 하나. 바로 오뎅입니다. 어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한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 처음에는 저희가 와 길에서 당면을 팔 때는 어묵 자체를 쓸 수가 없었지, 그 당시는. 지금은 따지면 비싼 음식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노점에서 장사를 하실 때는 그 오뎅 자체를 넣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맛도 이제 음식도 리모델링이라고 내가 이제 변화가 오면서 처음 이제 오뎅을 조금씩 썰어 넣으면서 저희도 이제 한 40년 전부터 오뎅을 쓰게 됐지. 요즘 같은 고급 어묵 대신 옛날 맛이 나는 오뎅을 쓰는 게 주인장만의 비법. 그래야 비빔 당면과 잘 어우러지면서 쫀득한 감칠맛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육수에도 어묵의 맛이 스며들어 더 깊고 구수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당면은 솔직히 우리가 약간 매콤한 맛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먹고 나면 뭔가가 또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입가심으로 또 이렇게 이제 당면 먹고 이렇게 어묵을 먹으면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손님들이 당면 드시고도 어묵을 많이 드십니다.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지는 오뎅의 매력은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부평시장에서 어묵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홍기 씨. 그 역시도 이런 어묵의 유명세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어떤 여행객들 이야기는 어묵은 역시 부산이 최고다. 물론 인천에도 있고 다 지역에도 대구도 있고 뭐 다 지역에도 조금씩 있지만은 어묵은 역시 부산이 최고다 하는 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옛날부터 부산은 어떤 자갈치라고 하는 가까운 생선을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고 그래서 부산이 이 어묵의 어떤 발상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부산 어묵이 이토록 유명해진 배경에는 부산 최대의 수산시장,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영근해에서 잡은 수산물 경매가 자갈치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어묵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선도. 당시의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리어카를 이용해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의 공장에 생선살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영도의 봉래시장을 비롯해 부평동시장, 동광동시장, 영주동시장 등의 어묵공장들이 다 생겨나게 된 것이죠. 배고프던 시절, 부산어묵은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음식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덕분에 간의 수거업 형식의 제조업체들은 점점 공장형 제조업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어묵 공장은 어디일까요?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일본에서 어묵 제조 기술을 배워온 고 박재덕 사장의 어묵 가공소가 그 주인공입니다. 다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교가 거의 끝나자마자 하거든요. 그 저희 지금 이 자리 영도에서 저희 아버님이 시작하실 때는 이제 피난민들이 많고 그때는 사실 먹거리가 거의 없고 특히 단백질 종류로는 아예 구경도 못하던 시대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묵 옛날에 일본에서 배운 어묵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도 이 자리에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도구 봉래시장 입구에 판잣집을 빌려 시작한 어묵 공장은 전쟁으로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해 호황을 맞게 되고 지금까지 3대째 내려오는 가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산 어묵을 한결같이 지켜오기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30-40톤의 어묵을 만들며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로 부산 어묵을 지켜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시간들. 1세대는 정말 간의 수공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사람의 수공업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영역이 이 동네 장사라고 하시는 이 시장에서 이렇게 인근 주요의 로컬 시장들에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2세대, 저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기, 동력 이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묵을 드디어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묵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어묵을 알게 되고 그때 또 이제 부산 어묵이라는 게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산업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묵이 대량으로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때 열렸던 것 같습니다. 3세대는 이제는 산업화를 넘어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묵이 단순히 상품으로서 이렇게 판매된 게 아니라 어묵과 플랫폼이 접목돼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저희 어묵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그 문화를 하나 만드는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말처럼 부산 지역의 어묵 제조업체들은 이제 전통적인 형식의 어묵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벗어나 제조와 유통 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음식, 고급화 전략 등을 통해 지역을 넘어 한국인 모두의 대중음식으로 인정받게 된 부산 어묵. 전 깜짝깜짝 놀랐어요. 뭐 오뎅 안에다가 뭐 어묵 안에다가 무슨 뭐 크림 같은 걸 넣고 그 거의 빵 수준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 보고, 아 이제는 시대가 변했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좀 젊은 세대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어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묵 자체도 우리의 어떤 뿌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인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있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묵 역사의 시작에서 어묵 르네상스를 맞게 된 지금까지, 험난한 근현대사에서 서민들의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준 가장 부산적인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음식, 부산 어묵. 역사는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그리고 그보다 더 전에 사람들이 먹거리가 없을 때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 됐던 게 어묵이었거든요. 그게 부산 지방에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어묵을 많이 당시에 접했었고요. 그런 역사들이 쌓여서 하나의 보석 같은 컨텐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시간에 부산 어묵을 다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부산 어묵이 뭐다 이렇게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리 속에 나와 있고, 그게 하나의 컨텐츠로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소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은 어쩌면 이 어묵 업체들의 경쟁력으로서 전 세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고유의 문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40여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거치며 부산 어묵은 이제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